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2월 27일 목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던 코스피가 이내 하락 전환, 내림세를 이어가다 20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2%대 하락세를 기록, 6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스테이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분이죠. 최고의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와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5스테이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요즘 장세는 뭐 어렵기 때문에 다들 힘들죠. 아, 그래도 그 와중에 카톡방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셀리버리 오전장에는 셀리버리의 급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권 차익 실현도 좀 했습니다. 그 뒤에 HLB나 HLB 생명과학,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항서제약의 특허권 인수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또 수익권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한쪽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을 좀 싼 가격에 차분히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들 이 장세 분위기나 또 해외 언론사들의 지금 언론 플레이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분히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이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는 뭐 코로나19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중에서도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미팜인데요. 신약개발업체로 자체 개발 중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 물질인 파나픽스.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는 재료 때문에 점상한가로 갔고요. 미코 같은 경우들은 진단 시스템이죠. 코로나19 진단 시스템 수출을 자회사인 미코 바이오메드가 했다라는 때문에 역시 급등이 나왔었어요. 프로스테믹스도 상한가에 갔는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 뭐 이런 내용들로 동물성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성물을 구성하고 있다. 아, 요 재료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19 사이토카인에 대한 내용들, ICP-NI에 대한 국내 임상 신청 이런 내용들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두 곳과의 임상 자문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역시 급등을 해서 지금은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급등이 바이오 쪽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내용이고 그 셀리버리 같은 경우들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9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좋은 수익률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간단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증시를 가만히 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2050포인트 지지선이 이게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지가 깨지면 그 아래 라인인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틀, 3일째 매도하던 어제까지는 한 8천억 정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천억 원대로 3,500억 정도, 이렇게 4,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매도량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이제 가타부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그 폭락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 현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또 지지선도 2,050포인트와 2,000포인트 사이에서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겁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638포인트에 내려와 있는데 630포인트가 지지선이에요. 최근 들어서 만들어놨던 박스권의 하단부입니다. 그 하단부를 깨지 않고 올라가야 진짜 더 좋은 곳인데요.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충격을 좀 먹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힘드실 거지만 이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반등을 주게 됩니다. 너무 공포감에 젖지 마시고
오히려 싼 가격에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해안을 좀 발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겁내지 말고 싼 자리는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해도 좋겠다. 이번 주까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김영구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1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 친구 추가하시면 더 유익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